8개 대표 외식 메뉴 가운데 5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또다시 상승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 가격이 1년 전보다 7.7%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 김을 포함한 김밥 재료들의 가격까지 오르면서 김밥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자장면과 칼국수, 김치찌개 백반의 가격이 올랐으며 냉면의 경우 12,000원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